바로 말할 걸.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했던 10년 동안 파리 오페라에서 있으면서 했던 그런 노력들이 되게 이렇게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그것이 어렵네요. 잠깐만요. 춤이 훨씬 쉽네요. 말은 어렵네요. 저희 발레단 안에는 지금 정단원으로서는 여자 무용수 3명이 지금 발레단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모든 3명 무용수들 다 함께할 수 있는 한국 투어 무대가 곧 마련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